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상처리반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 나와 있냐면 김해국제공항에 나와 있고, 이번 목적지는 오사카입니다. 오사카의 주위 고베, 교토, 나라, 그 다음에 오사카 중심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둘러볼 예정이고, 오늘도 항상 평소와 마찬가지로 김해국제공항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일단은 제주공항 쪽이 일본 가는 게 많은데 확실히 조금은 예전보다 돌아온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공항이 사람이 많아요. 꽤 많습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많아진 것 같긴 해요. 12월이 시즌이라 그랬거든요. 12월 달에 이제 방학도 있고 연말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후쿠오카 갔을 때 후쿠오카의 가게 사장님도 12월이 고비다, 그래서 12월에 사람들이 좀 와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12월하고 1월에도 한국 손님들이 만약에 일본 후쿠오카라든지 일본 소도시로 안 온다, 그러면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그 정도로 12월 1월에는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많이 매년 가나 봅니다. 전체적인 김해공항의 분위기인데 이런 느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그렇게 없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시면 이런 느낌이네요. 2층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없네요. 다 티켓팅 하나 봐요. 이쪽은 이제 동남아 가는 쪽일 거예요. 이쪽이 그래도 그나마 일본 가는 느낌이고, 뭐 여기는 이제 입국하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어느 나라 가는지는 알 수는 없고, 일단 수속을 하는 것은 이쪽이 일본이 맞는데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수속하는 거는 제주항공이 제일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끝에가 제주항공이고 나머지는 다 동남아 가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많아 보여도 이게 다 동남아 가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이쪽에도 많아 보여도 여기도 동남아고, 저 끝에 제주항공이 일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다 동남아 쪽이거든요. 확실히 제주항공 쪽에는 그렇게 많이 없네요 여러분들. 여기가 제주항공이거든요. 그래서 제주항공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확실히 일본 가는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네. 67번. 여기도 베트남. 제일 끝에가 제주항공인데 일본 가는 거 그렇게 많이 없고, 여기까지는 다 베트남. 네,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이러고 안에 들어왔어요. 안에 들어왔는데 안에도 확실히 많네요. 겉 밖에가 많으니까 안에도 확실히 많습니다. 여기는 호치민, 타이페이. 호치민 가는 거고, 4번은 3번은 괌 가는 거네요. 다 동남아 쪽이네요. 동남아 쪽에 가는데 사람 많네. 저는 9번이거든요 여러분들.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이 많은 이유는 비행기 편이 그만큼 많이 줄어가지고, 10대 있던 거를 100명에서 나눠타면 10명, 근데 100명 있던 걸 두 대에 나눠타면 50명씩, 당연히 두 대의 사람이 더 많아 보이겠죠. 그런 느낌이라서 비행기 안, 그 다음에 일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가 평상시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한국인이 많이 줄었다, 한국인 관광객이, 그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이 많다 없다에 대한 논란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고 없고의 논란, 계속 사람들이 뭐 공항에 사람 많아요, 일본 가는 사람 많아요 라고 하는데, 없을 순 없죠. 없을 순 없는데, 예전에 비행기편 많을 때보다 비행기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라도 타고 가야 되니까 비행기라든지 좀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죠. 여기는 방콕 가는 거네요, 5번도. 저는 9번인데 확실히 저쪽 라인이, 일본 가는 라인이 동남아 가는 라인보다 좀 텅 비어 있다는 느낌 많이 듭니다. 보시면 알죠 여러분들. 확실히 일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와 9번 장난 아니다. 가보자. 탑승구 9번이거든요. 탑승구 9번이거든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탑승구 9번인데 와 살아있네. 없네. 아까 동남아에 비하면 진짜 사람 없는 거거든요. 와 대박이다. 9번이거든요 탑승 게이트. 9번 사람 없어요. 명산에서 과보로 여행하시는 뭐야 이거. 탑승에 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없어? 에이, 진짜야? 에이, 말도 안 된다. 오사카 가는 건데?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상황이 이렇고, 와, 가는 사람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오사카 가서, 오사카에서 열심히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오사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